자, 탱크는 소련 8티어 중형 전차인 떼차사 100이고요. 지금 소대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매운 떡갈나무수 8탑방 자주포가 없는 북팀 플레이네요. 초반에 이 떡갈나무 숲에서 보통 플레이가 이 북팀의 경우에는 중형전차가 하는 플레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 한 가지는 뭐냐? 초반에 이쪽 소시가지를 빨리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시가지의 이쪽 수풀을 통해서 이쪽에 있는 병력들이 얼마나 있는지 안정적으로 스팟을 때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적 중형전차나 혹은 경전차가 이 앞까지 와버리면은 강제로, 그럼 나도 강제 스팟 당해서 나도 도망을 가야 되긴 하겠지만은 엄청 유리한 지역이 있거든요, 이 숲을. 혹은 뭐좀더 무리한다 싶으면은 여기까지 이 안까지 들어가서 여기 그냥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스팟 때리면은 보시면 여기 개활지잖아요. 여기에 지나가는 적 헤비들을 안정적으로 스팟을 때릴 수 있고 여기 있는 아군 구축들이 그 지나가는 헤비들을 쏠 수도 있겠죠. 그 플레이를 하거나 두 번째는 아니면은 이제 아싸리 그냥 이쪽 해안가 쪽 다리 쪽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전투를 벌이곤 한데 보통 전 여기서 전투를 별로 안 벌여요. 왜냐면은 재미가 없어. 어차피 서로 홀다운성 플레이를 해야 되고 머리가 단단한 탱크가 유리한 지형에다가 자주포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이제 머리만 뻘끔 내밀고 싸우는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샤 서버 특징이 내가 여 앞에서 들이대서 1선 싸움을 하면은 아군이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줘요. 나 혼자 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오히려 적들한테 싸먹혀서 게임 별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순삭당해서 멘탈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해안가 쪽으로 잘안 가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이 자리를 안 가고 바로 돌진하는 이유는 아군 이 프로게토 46이 시작부터 그냥 바로 던지길래 얘가 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도박이에요. 적 헤비가 아자 서버들은 특징이 좀 약간 해안가로 많이 가요. 대부분 이 시가지 쪽은 잘안와 적들이. 그거를 약간 뽀록성으로 만약에 시가지 쪽으로 많이 왔다 싶으면 이거 죽어요. 이거 되게 위험한 플레이인데 거의 확률상 거의 시가지로 안 오고 웬만하면 다 해안가로 가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도박을 거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적들의 그 포지션을 확인하기도 전에 그냥 아싸리 그냥 뭐 아니면 도다 일단 들이대. 그러면은 빠르게 적들을 파악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아군들이 이제 포지션 잘 잡겠지. 적들이 이쪽에 별로 없으니까 해안가 쪽으로 많이 오겠다. 그러면 이제 아군 구축들이 해안가 쪽 방어하는 포지션을 잡을 것이고, 헤비들도 여기서 멍 때리면서 시가지에서 허황 세월인가? 하여튼 뭐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고 빠르게 적배를 미는 플레이를 할수 있겠죠. 여기까지 안전적으로 들어왔다는 소리는 적 중형전차 혹은 헤비 좀 이속이 빠른 헤비가 여기까지 안 왔다는 소리고요. 빠르게 그냥 앞까지 붙어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득이에요. 왜 이게 이득이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아군 포지션이 구축들이 다 저격 위치에 저격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해안가를 아무도 안 갔어요, 우리 편이.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게임 초반에 북팀이 엄청 유리한 플레이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냥 앞으로 던지는 거야. 중형전차들이 앞으로 빠르게 던져버리면은 이 앞에 무언가의 적들이 스팟되더라도 아군 구축들 6대거든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후방으로 헤비 2대에 클래식 T69, 뒤늦게 따라오는 헤비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아군 전 병력이 이쪽에 몰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들한테 오히려 내가 어그로 끌어서 적들이 날 잡으러 들어오면 땡큐인 거지. 그 상당히 들이대는 거예요. 나이스 유포. 이게 또 헤비가 아예 안 오진 않았어요. 이 자리가 꿀자리가 뭐냐면 이 자리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나무 옆에 이 수풀 있죠. 이 수풀이
이 떡갈라무 숲이라는 맵에서 그 위장력 수치가 되게 높은 숲이에요. 실제로 이 숲을 사용해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 위에 멈춰서 걸쳐있다 하더라도 이 앞에 있는 적들을 내가 스팟을 때리는데 이 앞에 있는 적들은 나를 스팟을 못 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하여튼 이 숲이 되게 좋은 숲이에요. 위장력 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거. 안 들키죠, 저? 적들은 스팟을 때리고 나는 이 밖에 스팟이 안 돼. 이번에 스팟 됐네. 이건 스팟이 되는 이유가 스콜지한테 스팟이 됐거나 아니면 스콜지 말고 무언가의 적들한테 스팟이 됐을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은 애초에 스콜지는 숲에 숨어 있었지만은 이 T28이 지금 T28과 내 사이에 수풀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중 수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내가 탄을 쏘는 순간 내 앞에 있는 수풀의 위장력은 확 떨어지고 이 T28한테 이제 스팟이 되는 거죠. 아마 T28한테 들켰을 거 같아요. 방금 예치샷. 아군 유데스가 예치샷 또 쏴가지고 스코피언 잡았고. 지금 해안가 좀 있으면 적들이 다수 몰려드는 상황이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양각 잡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빠르게 양각 잡아서 라인을 미는 게 중요한 상황이죠. 이게 울프팩이 무서운 점이에요. 적 탱크들은 한발 쏘기 바쁜데 아군들이 울프팩을 때려버리면 적들은 그냥 한발 쏘고 죽는 거야. 탑티어 헤비나 구축들이 아무 힘도 못 쓰고 싸잡아먹기 때문에 15대 15 게임이 아니라 이제 15대 10 게임이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적들 몇 대가 죽었어 벌써. 벌써 7대가 죽었어요, 적들은. 빌딩을 멈추지 않습니다. 벌써 게임 이겼죠? 이게 뭐 아니면 도작전인데 아군 병력들의 포지션을 보고 플레이하는 방식이 좀 중요한 플레이예요. 초반에 아군 병력들이 해안가를 거의 안 가고 시가지를 몰빵을 때렸고 아군 구축들이 저격 포지션을 잡았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플러스 아군 프로게토가 약간 뭐 아니면 도식으로 들이대는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빠른 궤돌이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하겠다 싶어서 빠른 궤돌을 한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궤돌한 게 아니에요. 충각 때려버리고. 침착하게 궤도 쏴주고 피가 얼마 없기 때문에 한번더 궤도 장려 속도가 내가 더 빠르기 때문에 한번더쏠수 있죠. 그치? 4080딜에 스팟딜은 4530딜을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까지 깔끔하게 잡아서 4632딜에 스팟딜은 4530딜로 떡갈라무스 북팀을 아주 그냥 씹어 먹어버렸죠. 북팀이래 남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초반에 아군의 그 포지셔닝 플러스 보통 이 맵이 해안가 쪽으로 다수 몰려간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마법에 이끌리듯이 막 꿀로 벌이 막 꽃에 있는 그 꿀을 빨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이 해안가로 많이 몰려가는 특성 있는 맵이고 플러스 아군이 시가지 쪽에 좀주 병력이 포지셔닝 한 상태에서
아군 그 프로게터 462 뭐 아니면 더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나온 거예요. 종합적인 플레이가 이제 이, 종합적인 상황 판단에 의해서 엄청난 그 들이대는 플레이를 해가지고 골을 제대로 빨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플레이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차고 갑니다. 자, 결과창은 전차 에이스 당연하고 연맹의 능력자 크레딧은 이거 이제 골탱이에요 나름. 그래가지고 27만 9천 크레딧을 벌었고 별대기까지 한 것 같은데 경험치가 9825 스팟딜 4937에 직접딜은 4883딜